미국의 모닝 컨설트, 세계 각국 정상들의 국정 운영 평가 조사를 볼까 합니다. 한 달 전 26%까지 올랐던 윤석열 지지율이 3주 전부터 하락하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20%, 부정 74%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폭락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여론조사들도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20, 국군의 날 시가행진,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등 정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윤석열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낮은 지지율로 다가오는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부 여당의 심경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락입니다. 기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검찰이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다. 검찰을 강조했죠. 그리고 남은 수사 질문에서도 검찰이 판단할 것이다. 라며 검찰을 강조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대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좀 이화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법원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과정에 진술한데 문제가 없었던 건지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검찰을 언급하죠.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검찰이 판단할. 자, 또 여기서 검찰을 언급합니다. 그런 건 검찰이. 자, 왠지 모르게 검찰에게 떠넘기는 책임을 검찰에게 떠넘기는 말투로 들리죠. 자, 오후 인터뷰에서도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라며 오전 오후 두 번의 인터뷰로 다급함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검찰로 책임을 회피하는 한동훈 인터뷰가 있고 검찰총장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의 검찰에서 시작했다. 즉 지금 자신이 취임하고 나서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총장 누구였죠? 자, 그렇다면 검찰총장 바로 권한대행 조남관 차장일까요? 차장의 책임일까요? 자, 윤서방파 조남관, 그 하부 조직이 또 있죠. 한동훈파들. 자, 한동훈파들. 바로 한동훈파들이 맡아서 한 사건임을 강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장동 사건은 담당 검사가 바뀌기도 하죠. 어미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윤서방파. 그리고 한동훈의 바로 밑에 있는 기수 어미준. 즉 검찰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니 이재명 대표 사건은 한동훈파가 한 것임을 알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자체 생각을 해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교묘한 기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참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들이받았던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한번 한동훈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들이받아 보심이 어떠할까. 자, 조언을 한번 날려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추석 메시지를 보냈죠. 자, 윤석열 정권의 심판의 존초전,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 매우 중요하다. 꼭 이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진교훈 후보의 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더더군다나 홍범도 장군을 내몰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민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야말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고하고 회초리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심판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1년 5개월 동안의 무능과 독선과 퇴행과 실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들의 규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자당의 후보를 이렇게 공천한 국민의 이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서 구민들은 이 강서 구청장의 선거가 정쟁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일 잘하는 후보인가, 누가 신뢰받을 수 있는 후보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 진교훈은 33년 동안 경찰 행정의 책임자로서 경찰청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진교훈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그 친구 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승진하면서 한 번도 민사검증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만나보니까 참 괜찮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실제로 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만나보니까 정말 괜찮은 후보, 저 진경훈을 꼭 한번 밀어주십시오. 10월 11일 이곳 강서에서 강서 대첩의 신화를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원칙이 반칙을 이길 것입니다. 상식이 골상식을 이길 것입니다. 시민의 힘이 오만한 권력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 진경훈과 함께 이곳 강서에서 10월 11일 강서 대첩의 신화를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여러분의 삶과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는 안전, 안심, 그리고 민생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구청장이 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잘 선택했다. 진경훈 정말 잘 뽑았다. 이 말씀 반드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압도적 승리 부탁합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진경훈 한번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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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태우 후보가 40억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이렇게 선거에 다시 출마한 걸 보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뭐라고 말입니까? 40억 물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번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제가 40억을 물어내라 하면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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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후보는 40억 원을 물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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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내라.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로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